후에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So our title as we read in the scripture today i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렘넌츠들 다 돌아오면은 같이 우리 교회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정동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And so uh, beginning next week when our remnants arrive we must all start preparing for the Christmas season. 여름 아시다시피 문밖에 있는 리스트 크리스마스 리스트 이런 것들이 사실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지 And as you all know, the wreaths that are hung up outside the door symbolizes um, welcome. 예, 누구를 환영합니까? Who are we welcoming? 예, 아기 예수님에 오셨던 것을 환영하기도 하지만요. We are welcoming the baby Jesus. 동시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한다 기다린다는 뜻에서 이렇게 루스를 같이 달기도 합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 are welcoming the Jesus who will return. 예, 우리 이 말씀 을 읽는 스케줄과 비슷하게 지금 우리 스케줄이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한번 기억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약속인데요. 이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곳곳에 있는 재앙, 재앙과 그리고 위기와 환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신앙 연륜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지내면은 아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And when we all think about our years of faith, uh, we may uh, we may say that, oh Lord, we are ready for you to to come. 그런데 어떤 어떨 때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좀더 있다 오십시오 하고 있을 때도 있지요. But then there are also times when we think, Lord, you can't come yet. Come a little later. 특히 우리 젊은이들, especially our young people. 예, 우리 remnant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 그래도 조금 있다가 좀더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And the remnants will probably think, Lord, maybe you should come a little bit later.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Our today, when returned,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 돌아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We read it our word today. 우리들에게 문제가 엄청 많지요. We have many problems. 위기가 엄청 많습니다. And many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생각하면, 아유,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밖에 위기들이 있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이두 나라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전쟁, 전쟁 때문에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요. And so the wars in Israel and Hamas and in Russia and Ukraine it's not just a war between those two countries but the whole world is suffering economically because of these wars.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전쟁에 이런 모든 갈등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We want those wars to end quickly but rather the severity of them are increasing. 아 이럴 때는 아유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혼자 잘 살고 싶다. 그냥 주님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좀 무서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 현장을 걸어가야 됩니다. The people with the gospel must walk in that field.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를 지나가야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 그 다음에 이 재앙과 문제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꿀 일들이 생깁니다. And the people of God must must uh, walk through this field to change those disasters into blessings.

And in Iceland, the ground split recently, and a lot of people were escaping. 재앙들, 그 다음에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Curses and difficulties are rising in different places as we saw in our scripture today.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And we may ask, why are there so many hardships going on?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아주 독특한 삶을 받았습니다. 그 독특한 삶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흐름들을 거슬러서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독특한 힘을 받았습니다. And you this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런 독특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And if you Uh, this strength after you have been saved and become a child of God, things are harder for you. 그래서 여러분 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기도하고 정확히 누려야겠습니다. So if you are a person of God, you must accurately know and enjoy the gospel. 자, 오늘 13절 아까 말씀처럼 이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So it says again in verse 13 but the one who endures to the end will be saved. 끝까지 무엇을 견딘단 말입니까? What are we enduring to the end? 그냥 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그렇게 견디는 것일까요? Are we enduring it with um, our stubbornness?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주님, 지금까지도 사실은 끝까지 견디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지나온 세월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당을 잘할 만큼 능력이 있는지 왜 이런 시험까지 주십니까? 나는 이거는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정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변화 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but um, despite all of that and within all that there is a word that God continuously gave you.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it is not to endure with your stubbornness. 중요한 내용을 알고 누림으로 끝까지 견디는 비밀이 있습니다. but to hold on to and enjoy this important content.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And it is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So what is the that we have 우리가 아까 같이 찬송 찬양으로 들었던 이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깔끔히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So it is now not me that is living but Christ living through me as a child of God. 우리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부릅니다. And very simply put we say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he is the solution to all things.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받습니다. Because our destiny changes and we receive the blessings that when we are within Jesus Christ then a problem is no longer a problem. 왜냐하면은 이거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왕, 제사장, 선지대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Christ, priest, prophet, king, 이 길을 가는데 이길 가는 그 길목에 가는 여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내삶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이란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고 그리고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죠. 이 구원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d he says, but the ones who endure, the ones who hold on to this gospel till the very end, will be saved. 자, 이 성경 말씀이 좀 되게 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And so it may sound like a play on word, so I will explain it again. 이 구원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So it means that the ones with salvation who hold and endures it till the end will be saved. 것, and so we uh, discussed you receiving salvation and you holding on to it. 예,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실제로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셨던 그 구원이 끝까지 견디게 되면 완성이 된다는 라 뜻입니다. and when we are able to endure um, uh, this salvation that saved us then it will be complete 왜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우리들에게 속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and so why did jesus give us this word it is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could deceive us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so you mustn't be deceived by these 여러분의 주인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너무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Christ, 이분께 일주라도 한번더 기도할 수 있다면. Second, 이분을 우리 결정하기 앞서에 내가 진짜 마음이 답답할 때 갑자기 막튀어나기 전에 그때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Then you will be saved. 진짜 진정한 여러분 구원 받았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now I will tell you the reason.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In 1 verse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믿음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and it means that um, the gospel contains all of the righteousness, the righteousness of God, so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is revealed um, through it. 간단게 말하면 복음이 실제로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and simply put, it means that the gospel shows us what is right.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거 믿으면 이거 가지고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 정말 옳은 생각이다. 너는 정말 그것을 해야 된다. 칭찬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That isn't it.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서 진짜 예수 올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용서 때문에 갈등하는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And so last week I spoke to someone who was um, having a difficult time with forgiveness. 용서를 할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정말 답답한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목사님, 내가 진짜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정말 용서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안 해야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말씀하신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용서를 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Because, the, because Jesus says to forgive but according to the people in this world there are just some things that cannot be forgiven.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But children of God live by different laws so even in situations like those he told us to forgive.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And so the, th the correctness that the people of this world strive for it may be different than what we um, consider is right.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And so what is the culture of our world today? 우리 자녀들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좀잘 살고 보자 이거 사실이 있습니다. And so our children are important, but um, uh, we need to live well. 예, 내 마음의 생각. 정말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Jesus says to feed my lamb.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에서는 진짜 더 옳은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because it becomes t h e power that, um, that saves all people. 여기에 진짜 복음으로 올바른 걸 선택하면 올바른 일이 나타나는 능력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깁니다. And when we choose the things that are right in the gospel then that power is revealed to those who believe. 불신자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And these things don't happen to nonbelievers.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됩니다. 진짜 말씀 따라서 옳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옳은 것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이 되게 만드십니다. And when you pray and you choose the right things then God will answer you with those right things. 사랑 성도 여러분 왜이 말씀을 우리가 하느냐 우리는 밖에서 지금도 수많은 그 세상이 말한 옳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And so why are we listening to this word i t is because in the field we are listening to all of the different right things that the world is telling us.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서는 게이 모든 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In the world.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Like 그런데 오늘 예수 님 께서 말씀 하 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 하 십니다. 여러분 은 지금 세상 사람 들과 똑같 은, 비 슷한 과거, 비 슷한 현재 를 살고 계시 지만, 여러분 은 완전히 다른 법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 님 께서 여러분 을 완전히 구원 하 시고 하나님 과 예수 님과연 합한 다른 삶을 살고 있 습니다. He completely saved you, and you have formed an alliance with Christ, with God. 다른 삶을 살고 지나가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오히려 문제 속에서 전혀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And when you, um, the 그건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But he says, Do not be by that. 위기가 생깁니다. And 놀라지 마세 문제 위기 우리들의 생기면은 우리 당황합니다. 방향 아, 이렇게 이가는게 맞을까? 방향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But do not lose hold of the direction.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 so 난리와 육제를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나라 주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뿐 만 아니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도 있더라도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7절 8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 and verses s e n e i are things that are taking place right now.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지만은 두려하지 말라. and so nations may rise against each other and kingdoms and there may be famines and earthquakes but do not be alarmed. 왜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because they are all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그리고 그 속을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예수 믿으면 이 재난과 이 환란 이거 안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But Jesus says, 미안하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I'm sorry, but you do. 왜냐 여기를 지나가면서 세상이 이 재앙이 감당치 못하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o, um, do not fear the and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Because children of God have prayer. 영혼, and there is surely the blessing um, of evangelism and that soul that will be saved.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원래 약합니다. 저는 제가 원래 정말 죄도 많고 제가 원래 성격이 나쁜 놈입니다. 괜찮습니다. And you may say, Pastor, I am weak and I have a bad personality, but that's okay.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분께서, 아, 영어 예배 마치고도 어떤 분께서, 목사님, 나는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정말 이 하나님 은혜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So really 성격이 엉망이라도 괜찮습니다. Even if your personality is a mess, it's okay.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려고, 여러분하고 어려움, 위기, 약함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Because God chose you and prepared that one so that will receive salvation through you so he is having you walk in this path with those problems and crises.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완전히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구절에 so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셨다시피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n verse it says,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it says in verse 9 then they will deliver you up to tribulation and put you to death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for my name's sake 오늘 이런 일들이 혹시 이번에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권세와 축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십 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And in intent and then many will fall away and betray one another and hate one another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섬기는 복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거짓말 거짓말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And so people may say different things and make you feel that the faith that you have isn't the correct one 그래서 12절에 있듯이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And it continues in 12 and says, "And because lawlessness will be increased, the love of many will grow cold. 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서로 사랑 사랑하고, 싶지,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다들 다 무덤덤하게 다들 다 정말 이제 진리에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게 되지요. And so um, people, will, um, people will no longer be interested and everyone will just live for themselves." 지금 이 현대시대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And this is the people in this current age.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이 예수 글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And it will be to you as proof. 이 축복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o do not lose hold of this 말씀을 맺겠습니다. So we will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로서. 나머지 삶들로 나머 지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So may you use this time with this week. 하나님 내게 있는 혹시나 문제 어려움 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On to this 혹시나 나는 문제 일어나는 거 무섭습니다. 한분 계십니까? So is anyone afraid of th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특별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 Especially our remnants and young people.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Then may you pray to God in this way. 하나님, 문제와 위기가 오더라도 내게 주신 구원이 진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길을 갈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Even if problems come my by... 여러분의 길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찬양 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도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어, 이번 연말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바쁜 일이 있지만은 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2024년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And so um, during this end of the year season, there are many things um, going on, but to prepare for this and for the new year 2024, we will be having a um,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언약의 여정에 기도로서. 마지막 한 해를 보르고, 보내고 기도로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 꼬 얻으시기 바랍니다. And so I hope that um you you may pray and and find an end to this year's covenant journey and begin one for next year. 어,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만날 사람들도 많고 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And so it is almost the end of the year so there are many people to meet and a lot of events coming up. So you must arm yourselves with prayer. And I hope that you start that today. And God will work um, through his blessings in you.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아버지, Father God we thank you.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Um, the, um,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and and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